구미의 한 중학교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사실, 어제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신고 학생을 따로 불러 왜 말을 해 이를 키우냐며 따진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학생들이 불법 촬영을 당한 구미의 한 중학교입니다. 얼마 전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친구의 몰카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학생만 1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입니다. 학교 측이 신고한 학생을 불러 피해 학생 부모에게 왜 말을 해 이를 키우냐며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교육계 차원에서 학생이라는 말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 학생의 용기 있는 신고로 교내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에 텔레그램 유포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학교가 오히려 신고한 학생을 추궁한 겁니다. 학교 측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관련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학생 지도 차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지 말라고 지도했던 겁니다. 제보한 학생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이 친구는 공익 제보자고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될 아이인데 이 아이한테 뭐라고 그러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 어떻게 또 제보 학생을 만나게 되면서 그 학생이 학교 선생님께서 왜 누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 하지만 피해 학생이 확인된 것만 10명이 넘고 최근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된 올카 사건의 파장을 고려한다면 교육당국의 대처는 분명 비판을 받기 충분합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